902번부터 배운 데까지 또 복습해 보겠습니다. 자, 902번. 자, 법률에 의한 직접 민주제 도입 시 내재적 한계. 네, 대의제의 본질적 요소를 부정해서 안 된다고 했죠. 자, 헌법에서 직접 민주제를 도입하는 건 변론으로 하더라도, 자, 법률에 의한 직접 민주제 도입 시, 자, 대의제 본질적 요소는 부정할 수 없다. 자, 국회 기능 수행을 위해, 자, 자유이의 원칙이 제한될 수 있는지, 자, 제한될 수 있다고 봤죠. 자, 자유이의 원칙도 통치구조, 자, 국가구조의 조직 원리로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 또 국회 기능 이런 헌법적 보호 가치, 헌법적 가치 보호를 위해서 제한될 수 있다. 자, 자유이의 원칙이 개별 국회의원의 구체적 직무 담당까지 보장하는지, 네, 보장하지 않는다고 했죠. 자, 원하는 상임위원 마음대로 될 수 있는 건 아니다. 자, 대의제 하에서, 자, 국민과 국회의원의 관계, 자, 자유인 관계에 있다. 자, 국민의 의사와 관계없이 국회의원은 판단하고 정책을 결정할 수 있다. 예, 국민의 의사를 그대로 대리하는 거 아니다. 자, 지방자치기관의 구성이 중앙정치기관과 상의한 방법으로 구현될 수 있는지, 네, 상의한 방법으로 구현될 수 있다고 봤죠. 자,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치기관과 상의한 방법으로. 자, 지자체장에게 지방의 사무지원의 임용권 부여하는 게 권력분립원칙이 아니라고 봤죠. 자, 특정 기관 구성 권한을 상권에 분배한 것이 권력분립원칙 위반이냐? 오히려 위반이 아니라 오히려 실현하는 것이다. 네, 권한을 나누어 가지고 기능을 분담하는 건 기능적 권력분립론에 의해 권력분립원칙을 실현하는 것이다. 자, 권력분립원칙의 의미는, 자, 그래서 권력사후 간의 견제와 균형, 자, 기계적 분립, 엄연한 절연이 아니라, 자, 권력사후 간의 견제와 균형이 있다. 자, 특별검사 임명에 대법원장 관여시키는 것이 권력분립원칙 2배인가 아니라고 봤죠. 자, 공수처를 독립된 형태로 설치하도록 한 것이 권력분립원칙 2배냐, 자, 이것도 아니라고 봤죠. 독립된 형태, 행정각부에 속하지 않는 형태로 공수처를 설치하도록 한 거, 자, 이것도 권력분립원칙 2배는 아니다. 자, 공수처와 다른 수사기관의 권한 배분 문제가 권력분립원칙의 문제이냐, 자, 아니라고 봤죠. 자, 공수처, 다른 수사기관, 자, 검사, 검찰청, 이 권한 배분 문제는 같은 행정부 소속 내에 있어가지고 요 성정부 내에서 해결할 수 있다고 봤죠. 자, 그래서 권한 배분 문제가 권력분립원칙 문제는 아니다. 자,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제도가 대통령 재정 요소인가? 네, 대표적인 대통령 재정 요소로 법률안 거부권을 들었죠. 자, 의원 내각 재정 요소에서는 법률안 제출권, 네, 그거 기억하시고요. 자, 국회 의원 정수, 자, 헌법에는 200인 이상으로 정하라고 돼 있고, 자, 공직선거법에 그래서 300인으로 정하고 있죠. 자, 헌법에선 200인 이상, 자, 공직선거법에선 300인으로 정하고 있다. 자, 의장, 부의장의 선거, 자, 의장, 부의장 선거는 무기명 투표로 하고요. 제적 과반수 투표로 당선된다. 자, 국회의 부의장을 3인으로 변경하는 거고 헌법 개정이 필요한 거죠. 필요하다고 봤죠. 헌법에 부의장은 2인으로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 3인으로 하려면. 자, 총선거 후 최초 의장 선거 시 의장 직무대행, 자, 최다선 의원이 1차적으로 하고, 자, 최다선 의원이 여러 명 있으면 그중 연장자가 한다. 자, 다음. 자, 의장 부의장의 당적 보유. 자, 의장은 당적을 보유할 수 없고 부의장은 당적을 보유할 수 있다. 자, 의장이 사고 시 직무대리 순서. 자, 의장 지정, 의장이 지정하는 부의장이 먼저 하고, 자, 그렇지. 의장이 지정을 못하면, 자, 의원수가 많은 교섭단체 부의장 순으로 직무대리 한다. 자, 의장이 거리 시 남은 기간 부의장이 직무대행 하느냐? 아, 남은 기간 부의장 직무대행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지체 없이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자, 어느 상임위에도 속하지 않는 사항. 자, 의장이 상임위를 지정한다. 자, 국회 운영위 협의 하에. 예, 의장이 상임위를 지정한다. 자, 교섭단체 대표원의 당연상임. 자, 당연상임위원이 국회 운영위와 정부위원회는 교섭단체 대표원이 당연직이 된다. 당연히 국회 운영위 정부위원회 위원이 된다. 자, 의원이 복수상임위원 될 수 있는지. 네, 복수위원 상임위원 당연히 될 수 있다고 봤고요. 자, 의장 상임위 될 수 있는지. 자, 의장은 상임위원 될 수 없다. 다만, 자, 부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있다. 자, 상임위원 선임 및 개선. 자, 교섭단체에 소속 의원은, 자, 대표원이 요청해서, 자, 그 비율에 따라, 네, 분배하고요. 자, 나머지 의원, 교섭단체 소속되지 않은 의원들은 의장이 결정한다. 자, 의원의 회기 중 개선금지 규정에서, 자, 회기의 의미. 자, 위원회, 자, 상임위원회 회기 중 개선금지 규정. 이 회기는 뭐냐? 자, 위원이 선임 개선된 바로 그 임시의 회기를 말한다. 네, 상임위원회 전문성을 위해서 빨리빨리 채면 안 되겠죠. 바로 그 회기에. 그래서 그 위원이 선임 개선된 임시의 회기를 말한다. 자, 정무위원회 소관 상황엔 금융위, 공정거래위, 자, 그리고 국민권익위가 있었다. 자, 위원 정수는 국회에서 정하는지. 자, 위원,
위원종수. 의원이 아니고 위원이죠. 상임위원. 자, 국회 규칙에서 정한다. 위원종수. 다만 정부위원회는 법률에서 정하고 있었죠. 12인. 자, 예산결산특별위의 위원은 50인으로 하고, 자,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자, 상설 운영 대는 특별위원회 아니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상설로 하고, 자, 윤리특별위원회는 법이 바뀌어서 이제 비상설로 운영하고 있죠. 자, 전원위원회의 수정안 제출 가능한지, 자, 제출 가능하다고 봤고요. 자, 본회의 상정 이후에도 전원위원회 개회할 수 있다고 봤죠. 자, 전원위원회 의사 종족수, 자, 5분의 1 출석에, 자, 의결 종족수, 자, 4분의 1 출석에 출석 가반수 찬성이다. 자, 인사청문특위와 상임위 인상청문회 구분. 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는, 자, 국회 동의를 요하는직, 국회 동의를 요하는직은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했고요. 자, 상임, 소관상임위원회에서 하는 건, 자, 법률상 소관상임위원회, 법률상 국회에 인사청문 거치도록 한 건 상임위원회에서 했다. 자, 국회 동의를 요하는 건 인사청문특별위원회다. 자, 그래서, 자, 대법원장, 대법관, 자, 헌법재판소장은, 자, 국회 동의를 요하죠. 그러니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한다. 자, 대통령이 임명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국회 동의를 요하지 않죠. 자, 그러니까 소관상임위에서 인사청문한다. 자, 감사원장, 감사위원회 인사청문. 자, 감사원장은 국회 동의 요하죠. 그러니까 인사청문특위에서. 자, 감사위원은 인사청문, 네, 하지 않죠. 이것도 체크하시고. 자, 폐중소위원회에서 활동할 수. 자, 폐회 중에도 소위원회 활동할 수 있다. 자, 법률안 심사 소위원회는, 자, 최소 매월 3회 이상 개회하라. 자, 이 위원회가 연석회의에서는, 자, 표결할 수 없다. 자, 본회의 중 위원회 개회. 자, 원칙, 자, 본회의 진행 중에, 자, 위원회 개회할 수 있냐. 자, 원칙은 부정된다. 다만, 이제 대표위원이 협의한 경우에는 위원회 개회할 수 있고, 다 단서로, 자, 국회 운영위에는 본회의 중 개회 가능하다. 자, 국회의원 요구에 대한 임시회 요구, 자, 재적 4분의 1 이상의 요구, 전국 속석이 힘으로 외우라 그랬죠. 자, 그 전국 속석 임 중에 임이 임시회 집회다. 자, 그래서 재적 4분의 1. 자, 기간 이후 명시 안 해도 된다. 자, 이거는 대통령이 임시회 요구할 때는 기간 이후 명시해야 한다고 했죠. 자, 정기회 기간 중, 자, 예산 부수 법률안만 상정할 수 있느냐. 옛날에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었지만 지금은 없어가지고 예산 부수 법률안 아니더라도 모든 의원 다 상정할 수 있다. 자, 가중 다수결은 헌법이 명시적으로 허용한 경우만 인정되는지 아니죠. 자, 법률로 헌법 또는 법률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자, 의원 권한이 침해된 법률안 가결 선포행위가 자 곧바로 부유냐? 곧바로 부유 아니라고 했죠. 자, 명백한 헌법 위반이 있어야 무효로 볼 수 있다. 자, 국회 자율권의 한계. 자, 그래서 헌법 법률을 명백히 위반할 경우에 자율권도 이제 한계가 있겠죠. 자, 이해관계 없는 국민도 자, 국회 의사에 대해 자, 일반적 공개 청구권 가진다고 했죠. 자, 국민이 감시해야 되니까 이해관계 없더라도 정보 공개 청구할 수 있다. 자, 의사 공개 원칙이 자, 위원회, 자, 소위원회에서 적용되는지 자, 이것도 긍정되겠죠. 의사 공개 원칙. 요새 위원회 중심지로 돌아가고 있으니까 자, 위원회 의사 공개 해야 된다. 자, 의사공개 원칙이 청문회에도 자, 청문회 적용되는지 자, 이것도 법으로 국회법에 있어요. 자, 의사공개 원칙이 단순한 행정적 회의에도 적용되는지 자, 단순한 행정적 회의는 적용될 필요가 없겠죠. 자, 의사공개 원칙이 회의록 공표도 내용으로 하는지 네, 회의록 공표도 내용으로 합니다. 자, 위원장 임의로 방청부로 결정할 수 있는지 임의로 방청부로 하면 의사공개 원칙 유예다 할 수 없죠. 자, 방청부로 사유가 있는 경우 자, 질서 유지를 위해 이런 방청불허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방청불허 할 수 있다. 자, 이거에 의사공개 원칙 위반 아니다. 자, 헌법상 의사 비공개 요건. 자, 출석이요, 가반수 찬성. 또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의장이 할 수 있다. 자, 예외적 비공개 사유 인정 가능성. 자, 이거 위에 출석 가반수 찬성. 국가안전보장 이외에 예외적 비공개 사유 인정하느냐. 자, 엄격하게 인정해야 된다. 자, 헌법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니까 예외적 비공개 사유 인정하려면 엄격하게 인정해야 된다. 자, 정부위원회 일체를 그래서 비공개하도록 한 거. 자, 이거는 의사공개 원칙 위배다. 자, 일사부재의 원칙이 헌법에 명시적으로 규정, 헌법이 아니라 자, 국회법에 있다. 일사부재의 원칙. 자, 1차 표결이 재적 과반수 출석 미달로 네, 부결된 경우로 봤죠. 부결. 재적 과반수 출석 미달인 것도 부결이다. 자, 재표결 실시하면 자, 일사부재의 원칙 위배다. 그래서 자, 심의와 표결 정차를 거치는 의사결정이 대의 효과의 실제적 요건인지. 자, 그렇죠. 의회주의에 따르면, 자, 이 심의, 그리고 표결, 토론, 협의 거쳐서 결정해라. 자, 이것이, 그래야 이제 국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대의 효과의 실제적 요건이다. 자, 표결 방법, 저 헌법 개정하는
자, 희명 투표. 희명. 예, 역사적 책에서 이제 분명히 하는 거라고 했죠. 자, 환부된 법률안은 무기명 투표로 한다. 자, 표결한 후 표시한 의사 변경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죠. 자, 의장의 토론 참가 시에는 자, 의장석에서 물러나야 하고 다 표결 끝까지 돌아올 수 없다. 자, 의장의 자, 표결 선포 후 안건에 발언할 수 있는지. 자, 표결 선포 후엔 안건에 발언할 수 없다. 자, 회기 결정의 건이 자, 무제한 토론의 대상이 되는지. 자, 이거 인정하면 계속 다음 회기 결정 안 되니까. 자, 당의 회기를 이제 결정하는 걸 무제한 토론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였죠. 자, 그래서 안 된다. 자, 무제한 토론 요구. 자, 제적 3분의 1. 자,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도 제적 3분의 1. 자, 무제한 토론 중 회기가 종료된 경우 안건 어떻게 처리되냐? 자, 다음 회기에서 지체 없이 표결한다. 자, 다음에 회기에서 지체 없이 표결하는데, 자, 회기 결정의 건이 이게 만약에 무제한 토론을 한다면 다음 회기라는 걸 정해야 되는데 못 정하고, 예, 이거 예, 불가능하죠. 모순이 일어나니까 이건 안 된다. 자, 무제한 토론 중 의사 정족성인 자, 제적의 5분의 이상이 미달하면 산회해야 되냐? 자, 산회하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죠. 계속 간다. 무제한 토론은 계속 종결 동의가 없는 계속 하는 거다. 자, 국회법상 기관 개사대란 초일 불산임 원칙 적용 안 된다고 했어요. 자, 초일 산입해라. 자,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 야, 아까 봤죠. 의원 내각자적 요소다. 자, 국회 입법 절차. 자, 의결 종족수는 제적 가반수 출석에 출석 가반수 찬성. 자, 그래서 300명이 제적이 300명이면 자, 출석 280에 찬성 140이면 부결된다. 자, 출석 가반수. 자, 반수를 넘는 서야 되니까 140이면 부결이다. 자, 대통령이 법률안을 수정하여 제의 요구할 수 있는지 제의 수정할 수 없다고 했죠. 일부에 대하여 수정하여 제의 요구할 수 없다. 자, 폐해 중에도 대통령이 제의 요구할 수 있는지, 이제 폐해 중에도 제의 요구할 수 있다고 헌법에 나와 있다. 자, 다만, 자, 임기 만료 폐해 중에 대해서는 이제 견해가 대립된다 그랬죠. 자, 회기 개속의 원칙이 임기 만료로 새로 구성된 국회에도 적용되는지, 자, 임기 만료인 경우에는 이제 회기 개속의 원칙 적용되지 않는다고 헌법에 나와 있다. 자, 헌부된 법률안, 자, 제적 가반 출석에 출석 3분의 2 찬성 의결 시 법률 확대된다. 특별 정족수. 자, 본회의 위임 없이, 자, 의장이 법률안 정리한 것이 입법 절차 위반이냐? 아니다고 봤죠. 자, 예외는, 자, 실질적 내용 변경. 실질적 내용 변경 없이 그냥 자구만 수정한 정도에 불과하다면, 자, 입법 절차 위반 아니다. 자, 대통령의 법률안 제의 요구. 자, 15일 이내. 이송된 지 15일 이내 하고, 자, 폐해 중에도 가능하다. 자, 다만, 이제 임기 만료 폐해는 견해 대립한다고 봤죠. 자, 일부 조항에 대해 제의 요구할 수 없다고 했죠. 일부 조항, 일부에 대하여 수정하여 제의 요구할 수 없다. 자, 재의결하여 확정된 법률안의 공포권은, 자, 첫 번째. 자, 일단은 대통령이 공포권을 갖는데, 자, 5일 이내 대통령이 공포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공포한다. 자, 의장의 직권상정 권한 종합 문제. 자, 직권상정 권한이 비상적, 예외적 의사조치에 해당하는지. 자, 그 각호의 내용을 보면 천재지변, 긴급 비상상태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비상적 예외적 의사조치에 해당한다. 자, 제적 가반수 요청 시 자, 의무적 직권상정 규정을 두지 않은 것 진정입법 부작이라고 했죠. 자, 아예 아무런 규정이 되어 있지 않은 걸 다에 이 아는 것에 대한 다툼이니까 진정입법 부작이다. 자, 직권상정 지정 사유를 제한하는 것이 자, 국회의원의 심의 표결권을 제한하냐? 자, 제한하지 않는다고 했죠. 자, 직권상정 권한은 네, 의장의 권한이다. 재량 사항이다. 할 수 있다. 그죠? 직권 상정하는 경우에 그것에 대한 이제 국회의원의 심의 표결권 침해 가능성이 생긴다. 자, 그러니까 이걸 지정 사유 제한한 것만으로도 자, 심의 표결권 제한한다고 볼 수는 없다. 자, 제적 가반수 요구 시 자, 심사 기간 지정하고 본회의 부의에 헌법상 의무 자, 있는지. 자, 헌법상 의무 이런 것도 없다고 했죠. 자, 위원회의 의안 제출 권한. 자, 위원장이 제출 제안자. 자, 위원회도 의원을 제출할 수 있는데, 자, 위원장이 제안자가 된다. 자, 법률안에 대한 수정 동의. 3자 폐수라고 외우라고 했죠. 30인. 3자 폐수. 수정 동의는 3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자, 수정안의 표결 순서. 가장 늦게 제출된 수정안부터, 자, 의원이 제안한 수정안이 있으면 의원 수정안 먼저 한다. 자, 수정 동의 요건으로 원안의 취지 및 내용과 직접 관련성에 판단. 자, 법정 의견은 원안 심사지 수정한 내용도 심사할 수 있었는지 여부로 판단한다. 자, 위원장의 입법 예고 의무. 10일 이상, 20일 아니고 10일 이상. 자, 위원회에서 폐기된 의원의 본회의 부의. 자, 7일 이내하고 여기서 30. 3자 폐수의 폐죠, 폐. 여기는 3자 폐수의 수고요. 자, 30인.
폐기된 의안의 본회의 부의 7일 이내하고 30명 이상. 자, 본회의 위원회 의제가 된 의안 동의 철회. 자, 본회의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건, 자, 본회의 위원회 동의가 필요하다. 철회하려면. 자, 정부 동의 없이, 동의 없이의 예산 금액 증가, 세비목 설치는 할 수 없다. 자, 삭감, 삭제는 삭감은 가능하다. 신속처리 대상권 지정 동의. 자, 제출은 제적 가반수가 하고, 자, 의결은 제적 5분의 3이 한다. 네, 특이하니까 알아두시고요. 자, 180일 이내 심사 미처 아치지 못한 신속처리 대상권의 처리. 자, 법사위에 바로 회복 간주한다. 자, 재정, 정부 개정 법률에 대한 공청회 청문회는 자, 위원회 의결로 생략할 수 있고, 자, 축조심사는 생략이 불가하다. 축조심사는 반드시 해야 된다. 재정, 정부, 개정법률안. 자, 법률 위임 없이 행정입법으로 과세요건 조정하는 것, 조세본연주의 당연히 위배되겠죠. 이 과세요건 본질적, 기본적 사항이잖아요. 자, 이거에서 조세본연주의 위반이다. 자, 법률 위임도 없는데 행정입법을 한 건. 자, 조세 감면에도 법률 근거가 필요하지. 필요하다고 봤죠. 자, 조세는 정가관계 있으니까. 자, 조세 우대 조치, 조세 평등주의 위반 여부 심사 기준. 자, 조세 평등주의 위반 심사 기준은 자, 합리성 심사를 했어요. 자, 고급 오락장용 건축물을 중과세하는 거, 이거 고급 오락장용 명확하지 않다. 자, 그래서 조세 법률주의 위배다. 자, 이혼 시 재산 분열에 증여세 부과하는 것, 조세 법률주의 위배라고 봤죠. 자, 재산 분할은 청산과 부양적 성격이 있는데, 자, 그걸 이 증여죠. 증여가 없는데 사실 증여세를 부과했어요. 자, 그러니까 실질적 조세 법률주의 위배다. 자, 유사 석유 제품 조제주자와 석유 제품 제조자 동일 과세한 거 조세 평등주의 위반이냐? 자, 위반 아니라고 봤죠. 유사 석유든 석유든 같이 자동차 놓고 달리면 환경에 오염되고 하니까 둘 다 과세해라. 동일하게. 자, 그거는 정당하다. 자, 그래서 조세 평등주의 위반 아니다. 자, 건강보험법상의 보험료 조세 법률주의 적용되는가? 자, 조세와 달리 이거는 반대 급부를 예상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이건 조세 법률주의 적용되지 않는다. 자, 재정 조달 방법 조세로 할 건가 부담금에 할 건가? 자, 입법적인 자율 선택권 있으면 안 되겠죠. 조세보다 부담금이 더 쉽게 부과할 수 있는데 절차가 더 까다로운 조세보다 이 부담금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면 내 국민의 재산권에 또 피해 갈 수 있으니까 자, 입법적인 자율 선택권 주면 안 된다. 자, 부담금이 재정 조달 목적과 함께 정책 실현 목적도 가지는 경우 자, 징수 요건이 완화되겠죠. 이 둘 다 이 하나만 목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두 가지 목적을 다 가지고 있을 경우 네, 공적과제가 크니까 징수 요건도 완화된다. 자, 공적과제 실현, 부담금의 공적과제 실현 언제 되냐? 자, 재정 조달 목적은 재정 조달이니까 지출을 해야 되겠죠. 자, 지출 단계에서 정책 실현 목적은 이미 그 부과 단계에서 일부 또는 전부가 실현된다. 자, 조서 입법에서 원구세주의를 따르는지. 자, 영구세주의 우리나라 법률은 네, 개정 폐지되지 않는 이상 쭉 가는 거죠. 효력이. 자, 그러니까 영구세주의를 따른다고 해석합니다. 자, 납세음의 중요한 사안도 행정입법에 이임할 수 있는지. 자, 이임할 수 있는데 그 세부적 사항, 네, 본질적 사항은 법에서 정해야겠죠. 자, 세부적 사항을 할 수 있다. 자, 실효된 법률 조항을 가세 근거로 삼는 것이 조세 법률주의 위반입니다. 자, 위반이 된다고 봐야겠죠. 실효된 법률 조항이니까 법률 조항이 없는 거죠. 그럼 그걸 가세 근거로 삼는 건 역시 조세 법률주의 위반이다. 자, 재정사항의 합법성, 타당성을 감시하는 납세자의 관리라는 게 헌법상 기본권이냐, 기본권 아니라고 봤죠. 납세자는 그냥 국회를 작달해서 열심히 잘 감시하라고 이렇게 얘기해야 하는 게 그게 바로 이제 납세자가 할 일이라고 봤죠. 자, 예산상 조치 수반하는 법률안 제출 시, 자, 정부의 자료 첨부 의무. 자, 예산상 조치 수반하는 법률안, 정부는 자, 비용 추계서와 재원 조달 방안까지 둘 다 이제 제출해야 된다. 자, 준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는 경비. 자, 법률에 의해 설치된 기관의 경비도 준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다. 자, 헌법뿐만 아니라 법률에 의해 설치된 기관도 준예산 집행할 수 있다. 자, 그리고 법률상 지출 의무 이행을 위한 경비도 준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다. 자, 예산안에 대한 수정 동의 50명 이상. 자, 30명은 그냥 의안이고, 자, 예산안은 50명 수정 동의할 때, 자, 기간 내, 자, 11월 30일 내 심사를 마치 못한 예산안은 본회의 자동 부의된다. 자, 국회 예산안 삭감 시 정부 동의 필요하냐? 자, 삭감은 동의 없이 할 수 있다고 봤죠. 자, 세출 예산의 지출을 위해 법률의 근거가 필요한지. 자,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된다. 상호 불변관계, 상호 구속관계 있다고 했죠. 상호 구속관계다. 자, 대통령이 예산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가능한지. 자, 예산안에 대해서는 거부권 행사할 수 없다. 자, 국회 제출한 예술안의 수정.
자, 정부가 국회 제출한 예산을 수정하는 경우에요. 자,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자, 정부의 예산 제출. 자, 회계연도 개시 90일. 국회 의결 30일 전. 자,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 그리고 30일 전. 자, 예산안 의결 행위가 헌법소원 대상이냐? 안 된다고 봤죠. 자, 예산안은 자, 국가 기관만 구속하는 거자. 자, 일반 국민에게는 효력이 없으니까 헌법소원 대상 아니다. 자, 계속비의 경우 연한을 정하여 국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 연한을 정해야 된다. 계속하는 거, 단연에 거쳐 하는 비용은 연한을 정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자, 국채 모집, 예산에 부담이 될 계약 체결. 자, 이때는 국회 사전 의결을 받아야 된다. 사후 승인 아니고 사전 의결, 국채 모집, 예산에 부담, 계약 체결 시 사전 의결을 받아라. 자, 결산의 심사 절차는 자, 감사원이 먼저 검사하고 자, 정부를 이송해서 자, 정부는 또 소관 상임위, 정부는 국회에 보냈는데 자, 국회는 자, 소관 상임위부터 해서 예산 결산 특위로 가고 자, 특위에서 다시 검사한 걸 이제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한다. 자,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자, 감사위원 임명 시 국회 동의 필요한지 필요 없다고 봤죠. 재판관, 재판소장은 필요하고 감사위원, 감사원장은 필요한데 감사위원은 동의 필요 없다. 자, 국회 동의 없이 국무총리 설이 임명한 것이 자, 위원이냐 했는데 자, 다수 의견은 각하 의견이어서 자, 각하 결정 나왔다. 자, 긴급 현안 질문을 위한 의원 정비수 자, 20인 이상 이출진 긴변이라고 예우라고 했죠. 이출진 긴변의 긴이 여기죠. 긴급 현안 질문 자, 20인 이상 자, 대통령에 대해 국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는지 자, 국회 출석, 대통령 안 되죠. 이제 국무총리랑 국무위원만 국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대통령은 국회 출석을 할 권한이 있는 거다. 자, 의무가 있는 게 아니라 권한이 있는 거다. 자, 국회 국무총리, 국무위원 해임 요구에 대통령이 기속되냐? 기속 안 된다고 봤죠. 자, 국무총리의 국무위원의 해임 건의에 대해서도 기속 안 된다고 봤죠. 자, 둘 다 기속 안 된다. 자, 정치적 책임을 이유로 해임 건의가 가능하냐? 가능하다고 봤죠. 해임 건의의 사유가 제한되어 있지 않다. 자, 해임 건의의 정족수는 자, 3분의 1 발의에 과반수 찬성. 자, 탄핵 소추 사유를 분리하여 각각 표결에 붙일 수 있냐? 국회의장이. 네, 그러면 안 되겠죠. 부정. 국회에 탄핵 소추 의결을 하여야 헌법상 의무가 존재하냐? 아니죠. 자, 재량으로 돼 있어요. 탄핵 소추 의결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헌법상 의무 없다. 자, 탄핵 결정으로 민 형사상 책임이 면제되냐? 아니죠. 자, 파면, 공직에서 파면만 되는 효과가 있을 뿐. 자, 이 민 형사상 책임이 면제된 거 아니다. 자, 탄핵 소추 의결 받은 자 권한 행사 정지되냐? 헌법에 규정이 있죠. 자, 탄핵 소추 의결 받은 자는 자, 그게 이제 심판 나올 때까지 권한 행사 정지된다. 자, 탄핵 소추 사유에 직무 수행의 불성, 실성 포함되냐? 자, 이건 안 되죠. 탄핵 소추 사유엔 자, 헌법, 법률이 위배된 직무 집행이 있어서 그것만 포함되죠. 자, 그래서 직무 수행 불성 신성은 탄핵 소추 사유 아니다. 자, 탄핵 소추 의결 정족수. 자, 국무총리는 3분의 1 발의에 제적 과반수 찬성. 자, 대통령은 제적 과반수 발의에 제적 3분의 2 찬성. 자, 탄핵 소추 의결 전차. 네, 법사위에 보내지 않으면 자,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무기명으로 소표한다. 자, 국정감사 연역은 자, 재헌헌법에 처음 들어왔다가 자, 유신헌법 72년 헌법에서 폐지되고 현행헌법에서 부활했다. 자, 국정조사는 80년 50헌법에서 신설됐다. 자, 국정감사 조사위원회는 자, 소위원회 구성하여 감사 조사하게 할 수 있는지 네, 당연히 인정되겠죠. 소위원회 구성, 소위원회나 반 구성해서 자, 국회에서 국가기밀사항 증언 거부할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주무부 장관 서명이 있으면 되는데 자, 이걸 국회가 수락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럼 그럴 경우 자, 국무총리가 성명을 해야 된다. 자, 특별시, 광역시, 도 이외의 지자체에 대한 국정감사에 자, 본회의 의결이 필요한지 자, 필요하다고 봤죠. 자, 특별시, 광역시, 도는 그냥 할 수 있는데 국정감사 의결 없어도 자, 국정감사 대상이 한정돼 있다. 국가이임사무 또는 예산지원사업으로 자, 국정감사, 국정조사의 시행시기 자, 국정감사는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자, 국정조사는 제적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한다. 자, 전국 속석임이야. 또 나왔죠. 국정조사. 그 전국의 국이 국정조사예요. 자, 국정감사 시행 시기. 정기회전 30일 이내하고, 자, 정기회전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국정감사를 시행하고, 매년, 자, 정기회 기간 중 감사할 수 있는지, 자, 감사할 수 있다고 봤죠. 법에 돼 있어요. 자, 국정조사의 시행은 자, 제적 4분의 1 요구, 특별위원회 상임위원회 사하고, 자, 특정 사안에 대해서 한다.
대통령령 등 재개정 폐지 시 10일 이내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자, 대통령령 입법 예고 시에도 입법 예고안은 상임위에 제출해야 한다. 자, 감사원에 대한 국회의 감사 요구. 자, 특정 사항을 정해서 국회는 감사원의 감사 요구를 할 수 있고요. 자, 감사원은 3개월 이내에 결과를 보고해야 된다. 자, 국회의 국방 및 외교 정책에 대한 동의권. 자, 선전 포고나 파견이나 외국 군대의 국내 주류에 대해서 국회는 동의권을 갖는다. 자, 국회 자율권의 근거는 권력 분립의 원칙과 의회주의 사상을 기초로 하고 있다. 자, 국회의원 제명 처분에 대해 법원에 제소할 수 있는지 제소할 수 없죠. 자, 자격 심사, 제명 처분에 헌법재판소 심판 청구 가능하냐? 이건 가능하다고 봤어요. 이 법원에 제소할 수 없는 법원에 헌법재판소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한다. 자, 그래서 자격 심사, 제명 처분, 징계 처분에 대해 헌법재판소 심판 청구 가능하다. 자, 국회의 규칙 제정권, 법률의 범위 안에서 의사와 내부 규율 규칙 제정할 수 있다. 자, 교섭단체 구성할 수 있는 국회의 권한을 헌법이 보장하는지, 자, 교섭단체에 대해서 헌법은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죠. 자, 그러니까 부정된다. 대신 이제 국회법에서 교섭단체 규정하고 있다. 자, 다만 이위원회에 대해서는 헌법이 규정하고 있죠. 자, 의장의 의사진행 판단은 헌법재판소가 존중해야 되는지, 네, 국회 자율권 보장 차원에서 의장의 의사진행 헌법재판소 존중해야겠죠. 자, 다만 이제 헌법 법률에 명백히 위배된 경우에는 이제 헌법재판소가 심사할 수 있겠다. 자, 의장석 정거하고 조치 따르지 않은 의원 징계 시 윤리특별위원회 심사 필요하지 않다고 봤죠. 자, 의장석 정거하고 조치 따르지 않은 경우 이런 행위를 막기 위해서 그냥 윤리특위 심사 없이 바로 징계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거예요. 자, 모욕당한 의원 징계 요구 시 찬성위원이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다고 봤죠. 모욕당한 의원 바로 그 스스로가 징계 요구하면. 자, 다만 이제 모욕당한 의원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찬성은 20일이 필요하다고 했죠. 자, 이출진 김변의 지인이죠. 여기 교섭단체 대표의원 요청에 의한 의장의 상임위원 사보위 행위가 자율권에 해당하는지, 네, 조직 자율권이라고 봤죠. 국회 내 의원의 사직 절차, 회기 중에는 국회 의결이 있어야 되고요.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으면 된다. 자, 의원이 견임할 수 있는 직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에 한정되고요. 지자체장은 견임할 수 없다. 자, 의원에 대한 정당 내부의 사실상 강제 허용된다고 봤죠. 정당 기속에 위반하는, 당론에 위반하는 의원은 정당으로서 제명도 할 수 있다고 봤죠. 정당 제명. 다만 할 수 없는 건 의원직 상실시키는 건 할 수 없다. 자, 당론 따르지 않는 의원은 다른 상임위로 사부임하는 것이 자유위임을 바라냐? 그것도 아니라고 봤죠. 자유위임도 국회 기능 수행을 위해서 무제한적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아까 봤죠. 자, 자유위임이 정당 지시 기속대등을 배제하는 근거가 되는지, 배제하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봤죠. 자, 유권자가 정당 간의 의석 분포를 결정하는 권리, 국회 구성권, 이런 건 갖지 않는다. 네, 자유임의 원리에 따라서 정당 막 옮겨갈 수 있다고 봤어요. 그래서 국회의원들. 자, 비례대표 의원의 소속 정당 탈당 시 의원직 상실 규정 틀 수 있는지. 네, 의원직 상실 규정 지금 두고 있죠. 현행법이 비례대표 당적 이탈하거나 변경될 때 의원직 상실된다, 퇴직된다고 돼 있어요. 허위라는 것을 모르고 한 발언이 면책특권 대상 된다고 봤죠. 제대로 조사가 안 됐다고 하더라도 허위라는 것을 모르고 한 발언 면책특권 대상이다. 면책특권을 최대한 인정해 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면책특권에 속하는 행위에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공소기각 판결을 한다. 공소권이 없음에도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봐. 공소권이 없는데 공소제가 제기된 것으로 봐 공소기각 판결한다. 면책특권의 법적 성격, 인적처벌 조각사유라고 본다. 네, 이거 인적처벌 조각사유.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에 의해서 처벌이 촉각된다. 면책특권을 소관하는 행위를 교사 방조한 자의 법적 책임은 그래서 면제되지 않죠. 인적처벌 조각사유니까. 네, 신분관계를 가진 의원만 책임이 면제될 뿐 그 교사 방조한 자는 책임을 져야 된다. 면책특권 대상이 되는 직무행위에 통상적 부수행위도 포함된다. 포함된다고 봤죠. 그래서 본회의 질문이나 원고를 이제 기자들에게 사전 배포한 행위도 그래서 면제특권 대상이 된다고 봤어요. 통상적 부수행위도 포함된다. 국회의원의 정보기관이나 자료 제출 요구도 면제특권 대상인지. 그렇죠. 이렇게 통상적 부수행위죠. 정보기관의 자료 제출 요구한 것도
정부에 질문하기 전에 자료를 필요 하니까 자료 제출 요구를 하고 했어요. 자, 그래서 이것도 통상적 부수행위다. 자, 면책의 효과는 임기 만료 후에도 적용돼야 한다. 자, 임기 만료 후에도 적용이 돼야 국회의원이 자율적으로 아주 열심히 활동하겠죠. 자, 그래서 임기 만료에도 적용된다. 행위 중 의원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형을 집행할 수 있는지, 네, 당연히 집행할 수 있죠. 자, 불체포 특권은 행위 중 체포되지 않는 거에 불과하지 불수사나 불기소 특권은 아니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자, 의원, 행위 중 의원도 자, 유죄 판결 확정되면 형을 집행할 수 있다. 네, 간혹 뉴스에 나오죠. 행위 중 국회의원, 네, 형 집행하러 들어가는 거, 유죄 판결 나와서. 자, 회의장 안에서 현행범인 의원을 체포하는 경우에도 의장 명령이 있어야 하는지, 자, 이때 의장은 명령이 필요하다고 봤어요. 자, 국회 안에 현행범이 의원인 경우에요. 자, 현행범이 의원인 경우에는 의장의 명령을 따라라. 자, 의원의 자격심사청구 30인, 자, 3자 폐수의 자가 이제 여기 있어요. 의원의 자격심사 신청, 청구. 자, 청포 또는 구금된 의원의 석방 요구. 제적 4분의 1. 자, 전국 속석임의 석방 요구가 여기 있어요. 자, 의원 당선 시 사립대학교원 사직하도록 한 것이 공무단인권 침해냐? 네,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죠? 자, 사립대학에 계속 퇴직 안 하고 휴직 중이면 이 교육에 문제가 생기겠다. 학생들에게. 자, 그래서 사직하도록 해라. 자, 이거 타당하다고 봤어요. 공무단권 침해하지 않는다. 자, 여기까지 복습해 봤습니다.